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사에서는 상향과 하향 각각 목표 주가를 다른 방향으로 설정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움증권의 네오위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강도 증가 속에 성과가 변수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부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743억 원, 그리고 영업적자는 여전히 26억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신작인 피해거짓과 브라운더스트2의 관련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는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평가인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피해거짓 출시 전까지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는 부분도 일단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게임은 9월 19일 날 출시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데모 플레이에서 유저들의 호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게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기까지는 역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피해거짓 예산 판매량이 200만 장 정도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매출액이 그대로 반영됐을 때 올 한 해 전반적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는 2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본격적인 실적이 4분기가 돼서야 반영된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에는 부족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콘솔 개발사로서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평가해봤을 때는 현재 구간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도 분석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5만 7천 원 선을 제시해줬는데요. 전장에서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보시죠. 네, 전날은 2.7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9,0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마감했던 가격대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SK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코와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공시가 나온 바 있었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단 2분기까지는 실적의 시장의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2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8%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66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20% 증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전환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도부터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공시했던 이 엔코와 관련된 인수 소식으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엔코와의 지분 88%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 880억 원 규모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코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 컨설팅과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와 관련된 가상화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는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와의 시너지가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격적인 인수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고요. 7,000원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9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8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9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